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남을 찾아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당 안팎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이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또 다른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광주 방문 열흘 만에 여수와 순천을 찾았습니다. 전두환의 인재 등용을 치켜세운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호남 민심이 이탈하지 않을까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당 차원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설과 다른 의견들이 당의 기본 정책이나 그런 핵심 가치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정확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이처럼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후보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설명과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하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두환 씨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자, 이 나라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최고위원이 전두환 정권을 칭송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민을 자극할 만한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호남 구애를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대해 지역사회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군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두고 국방부가 최근 보상 가능한 지역을 정하는 소음 대책 지역 지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보상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근처 마을입니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마을 위를 지나갑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난청 등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소음 피해 대책 지역에는 마을 일부만 포함됐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곳은 전체 30가구 가운데 10가구가 채 안 됩니다. 주민들은 집과 집 사이가 붙어 있는 작은 마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일부분만 없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그 고민 끝에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탄원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근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두 개 동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도 뒷동은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앞동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전투기 소음이 85웨클 이상인 지역이면 보상이 가능한데 이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단지이지만 빠져가는 이 아파트도 있고, 이런 갈등을 줄이는 것은 좀 더 유연하게 단지와 그리고 마을 그리고 큰 도로 중심으로 보상체가 이루어졌을 때. 관할 자치구는 소음 대책 지역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건들을 확인했으며 소음 대책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국방부의 대면 설명회나 의견 수렴 통로를 통해 우리 그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자료를 보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인구는 3만 8,400여 명으로 계획인구 5만 명 대비 76.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 역시 68.8%에 그쳤습니다. 문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과 정주 여건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가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 로켓 분리 과정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됐지만 목표로 했던 모형 위성의 궤도 안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로 향하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민소훈 기자입니다. 오후 5시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힘차게 날아간 누리호. 4분 만에 발사는 물론 2단과 3단 로켓 분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순식간에 고도 400km부터 600km를 지났고 발사 9분이 지난 뒤에는 650km까지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1.5톤 무게의 모형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덮개인 페어링과 위성 분리까지는 확인됐지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형 위성이 목표한 궤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높이인 700km까지 도달했지만 속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어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발사체가 정상 비행하며 우주 공간에서도 작동하는 등 기술 축적 수준을 확인한 겁니다. 발사 조사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3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2차 발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첫 발사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내년 5월과 12월 두 차례 누리호를 쏘아 올립니다. 또 2024년, 26년, 27년까지 다양한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를 이어간 뒤 2030년에는 달 탐사선을 실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이처럼 누리호 발사는 아쉽게도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나로호에 이어서 이번 누리호까지 발사의 주 무대가 된 고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과학의 산실이자 주목받는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만에 자리 잡은 고흥 드론 센터입니다. 드론 연구와 시연, 교육이 가능한 시설로 최근 완공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드론 관련 복합시설로 건축비 등 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드론 센터 바로 옆에서는 드론 시연이 가능한 활주로 조성이 한창입니다. 항공교통의 핵심인 미래 비행체 실증 단지로 선정된 국가 비행 성능 시험장입니다. 무인 비행체 운항센터와 레이더 통신, 이착륙 등 100억 원대 시설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 3단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과학의 원리와 탐사 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로 우주과학관. 2013년 나로호 발사 이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관람객이 줄기는 했지만 최근 8년 동안 누적 관람객 수만 90만 명을 넘겼습니다. 우주센터가 있는 외 나로항에서 2km 떨어진 쑥성과 근현대 역사 유적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한 소록도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내년 초에는 국내 관광이 회복되기 시작할 텐데 이에 대응하여 자연 친화적인 청정 힐링, 안심 관광 거점을 집중 육성해서 항공우주과학의 산실이자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고흥. 첨단과 자연이 어우러진 미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에서 현장 실습생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 작업을 위해 잠수 작업을 시켜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요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수의 경은 A씨를 상대로 현장 실습 교육 과정과 사고 당일 실습생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자연 순환을 통한 환경 보호를 위해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전문 교육을 시행합니다.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는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컵과 가정에서 사용한 통조림 캔에 냅킨 공예와 라탄 공예를 활용하는 것으로
무안군은 250개 화분을 만들어 이웃과 나눌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악취 관리 지역 개선과 유해 대기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유해 대기 이동 측정 차량을 본격 운영합니다. 유해 대기 이동 측정 차량은 차량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지정 악취 물질 등 100여 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환경 감시 측정 드론을 띄우면 대기 중의 악취 측정과 시료 채취가 가능합니다. 광주은행이 재단법인 빛골 장학재단에 인재 육성 장학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가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수출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3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서울과 수원 확진자 관련 접촉자이고 한 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신안, 순천 등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신안군 확진자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추가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어제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을 주제로 11일 동안 진행될 이번 박람회는 미래 농업존과 치유 체험존, 농식품 홍보존 등 3개 존, 8개 행사장이 운영되며 15개국, 65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출장 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QR코드 입장과 AI 피플 카운팅이 도입되고 주기적인 방역이 실시됩니다. 광주도시공사의 첨단 3지구 연구개발 특구 조성 사업에 대해 재공모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이익이 최소 4천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명확한 지침과 시민 환원 방식이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21은 또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 창구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은 여전히 춥습니다. 광주가 6.6도, 일부 내륙 지역은 5도 안팎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히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고요. 일부 서해안 지역은 오후 한때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겠고 기온도 올라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강진 등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함평과 나주 2도로 춥고요.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18도, 보성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7도, 강진과 영암 18도, 진도 17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남부 해상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고 물결도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에 조금 떨어지는 빗방울만 아니라면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주말부터 기온도 올라서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도 되찾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